너 술 안 먹는다며. 누가 그래? 언제 배웠어? 고2 때? 담임이 가르쳤죠. 저희 학교에 거친 애들이 많았었어요. 저 같은 애 절대로 안 봐줘요. 양쪽에서 한 팔씩 딱 잡고 입에다가 소주랑 맥주랑 막 부어요. 간만에 학교 갔다가 그거 당하고 쓰러졌더니 담임이 고량주 들고 찾아왔죠. 배우더라고. 화끈하네. 선생님은요? 나야 모든 여우같이 다 적절하게 했지. 태어날 때부터 마흔살이었나 봐. 너 마흔이면 나 환갑이다. 죽이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마리아 여사, 모차르트는 저 언니께 교과서야? 주로. 60의 표정에 저럴 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? 선생님이 더 이쁠 거예요.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있는 대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갖고문. 근데 얼굴은 표정이 반이야. 생각, 감수성 그런 거. 그래도 선생님은 멋있을 것 같아요. 머리도 섹시하잖아요. 넌 그런 말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? 막 굶실거리지 않니? 뭐 이상한가? 거짓말 같지. 그럼 뭐가 정말 같은데요? 장땡이잖아요. 노비고 나발이고. 정말. 술도 안 처먹고. 생까시나요? 그런 거. 그럼 이건 어때요? 혜원아. 어쭈. 저 여자 발에 약해요. 여자 발? 혜원 발. 야. 괜찮아.